너무 맛있는데? 천재 아니야? 진짜 맛있어. 우와! 다니까 조금만 달아야 달아야 맛있을 것 같아. 많아야 맛있을 것 같아. 딱 봐도 요리 재능 있는 거 느껴지죠? 뭐 많이 넣어? 아, 뭘 봐. 엔조이 커플. 안녕하세요, 엔조이 커플의 민트 라라입니다. 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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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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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이다. 안녕하세요, 최하정이에요. 오늘은 화정 언니의 여름 별미 음식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제가 또 화정 언니 유튜브를 엄청 열심히 보거든요. 거기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. 후루룩 만들어봤고요. 민수 화정 언니 유튜브 봐요? 나? 안 봐. 난 너만 봐. 너만 보인단 말이야. 여름 국수를 여기 찌유장 뭐가 하는 게 이게 여름 국수고요. 여기는 오이 김밥, 시금치 또띠아 피자. 너무 맛있겠죠? 입가심부터? 네. 우리 입가심은 뽀뽀가 아니야. 아. 됐어. 이런 기분이 괜히 됐어. 괜히. 아, 요리하는 동안 얼마나 먹고 싶은지. 엄청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. 그리고 되게 건강식이에요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먹방을 주로 보시면 저는 달고 짜고 매고 뜨거운 거 좋아하잖아요. 요리들이 다 건강해서 아, 만들면서 이게 맛있을까? 약간 이런 느낌. 왠지 여기다 들기름 덧뿌려서 먹고 싶긴 한데 일단 땡초 쌈장에서 민수한테 매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민수를 위해서 제가 또 그냥 쌈장도 준비했어요. 너에 대해 사랑했던 나의 우와, 일단 비주얼은 오이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? 네, 통오이 김밥이에요. 너무 이 화제가 돼가지고 편의점에도 나왔다던데? 아, 진짜? 짠! 짠! 소리 왜? 역시 믿고 먹는 우리 화정 언니 너무 맛있는데?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. 아. 근데 나는 오이랑 쌈장을 찍어 먹는 거 좋아한다. 좋아해요, 말이야. 좋아해요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는데? 너무 맛있다. 다시 해줄게, 자기야. 나 요즘에 좀 병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되게 건강하게 먹거든요. 맞아요. 너무 맛있어. 민수 고지혈증. 어? 나 그 병 얘기한 거 아니야? 나 관심병 얘기한 건데. 갑자기 근데. 이렇게 시원하게 얼음 동동 띄워놓은 거를 국수 이렇게 들어요. 그 다음에 여기 장에 확 찍어.
이렇게 먹는 거야. 내가 먼저 먹어볼게. 매울까 봐. 청양고추니까 민수 조심하게 먹어야 돼. 우와.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데 맛있게 만드시지? 진짜. 이거 그냥 찌에 넣고 물 조금 넣고 청양고추 넣고 끝이야. 진짜로? 어, 아무것도 안 넣었어. 김밥도 원래는 속재료 만들고 하는데 시간 진짜 오래 걸리잖아. 간단하고. 약간 재료 본연의 맛을 되게 잘 살리시는 스타일이구나. 맛있죠? 와. 맛있죠? 되게 간단한데 맛있지? 아, 진짜 별미다. 이 소면 진짜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소면을 이렇게 꾹 들어. 이 소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만드는데 이거 아마 한 10분도 안 걸릴걸요? 그냥 몇 만 하면 끝이야. 어, 청양고추 맵다. 어, 매워도 맛있어, 근데. 난 평소에 먹방 할 때 우리가 음식이 자극적이고 세잖아. 근데 이거는 좀 되게 건강한 느낌이야. 그러니까 건강한데 맛있어. 피자가 그 뭐죠? 루꼴라가 올라가잖아요. 어. 언니가 이걸 시금치로 했더라고. 어떻게 이런 요리를 생각하지? 난 진짜 천재신 것 같아. 이렇게 싸가지고 한번 먹어볼게, 내가. 천재 아니야? 진짜 맛있어. 이거 왠지 브런치 카페에서 먹는 브런치 느낌 나는데? 잘 먹어봐. 진짜 맛있어. 너무 맛있네? 난 그냥 비주얼만 봤을 때 솔직히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막 맛있지? 이 크림치즈 같은 맛 있지? 이거 크림치즈 아니다? 에? 아니야? 요거트랑 그냥 마요네즈 섞은 거야. 진짜? 대박이지? 근데 이런 맛이 나? 그니까. 내가 먹었을 때 무슨 맛이 나냐면 어니언 베이글 크림치즈를 발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야. 아니야? 아니야. 그냥 요거트에 마요네즈 섞어가지고 아 진짜 맛있다.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브런치 가게에서 해도 되겠어. 그러니까. 너무 건강식이야. 식감이 너무 좋아. 여름에 딱이다. 너무 맛있다. 아 근데 이거 내 진짜 화정 누나한테 전화 해야겠다. 이거. 이렇게 맛있어가지고 이거 화정 누나한테 한 통 해야 돼. 어. 어 화정 누나. 어. 반찬들이 다 너무 맛있다 누나. 엄마한테 전화해도 뭐 누나. 어 누나. 내가 이따가 또 연락할게. 알아. 화요일 날 화정에서 봐. 그냥 끊으셨어. 왜 아무 말도 없이 끊으셔? 몰라. 뭐 응, 아니, 뭐 이런 말도 없이 그냥. 아, 배 아파. 죄송합니다, 왜? 엄마. 짠. 다 다른 맛이라 너무 좋다. 약간 이거는 일본 음식 같고, 이거는 아, 이탈리아 음식 같고, 이거 한국 음식. 어, 맞아. 와. 나 시금치를 삶아서 처음 먹어봤잖아서 진짜 루꼴라가 먹는 맛이 더 그 신선한, 더 사실, 신선한 사실 루꼴라랑 시금치랑 이렇게 나쁜 차이를 난 몰라. 아 바보야? 나? 하늘 한 번도 안 해본 톤이어가지고 하늘에서 아니에요 댓글에 라라 누나에서 라라 이모로 되더라고요. 이제. 왜? 화정 언니도 아직도 언니인데. 화정 언니. 나도 여러분의 영원한 언니이고 싶어. 화정 언니처럼. 화정 언니는 언니인데 라라는 라라 또 이모래. 난 화정 언니처럼 영원한 언니이고 싶어. 벌써 마지막이야. 난.
왜 거기서 찐반응이 나는지 알겠다. 맛있다. 평소에 민수를 위해 요리를 잘 하지 않지만 이 정도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. 괜찮아. 항상 내 마음을 요리하자. 생각해보니까 이 오이 방에 내가 키우던 그 오이야? 에? 내 방에서 화분이 키우고 있던 그 오이 아니지? 맞는데? 맞아? 응. 그래서 맛있었어. 어렸을 때 집에서 우엉을 키웠어. 근데 다음날 아침 우리 엄마가 우엉조림을 해준 거야. 내가 그래서 우엉우엉 울었어. 아, 내 남편이 진짜 너무 돌아가. 근데 진짜 너무 건강해서 안 먹은 거 같아. 전 진짜 많이 먹어. 배불러 죽겠는데. 아, 진짜? 내가 다 먹었어 지금. 어, 근데 이게 땡초랑 이런 것들이 아, 매워. 오. 와, 이거를 집에서 만들었다고 안 믿겨진다, 진짜. 브런치 가게에서 먹는 것 같아. 그치? 응. 어우, 그런 게 나왔어. 이게 귀여워. 귀여워, 햄토리 같아. 어, 귀여워. 우와. 아이, 또 장난친다. 제가 그 화정 언니 썰 중에 되게 좋아하는 썰이었어요. 라디오 했었을 때도 진짜 실물이 엄청 이쁘시잖아. 너무 레전드시니까 되게 떨리고 그랬는데, 화정 언니를 저기 좋아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, 어떤 아이돌이 화정 언니한테 고민 상담을 했대.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화가 나요. 그렇게 악플 다는 게. 고민 상담을 했더니 화정 언니가,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게 욕을 하는 것처럼 너의 나쁜 점을 잘 몰라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. 퉁쳐? 그랬대. 그런데... 난 그 말이 너무 좋았어. 소민수가 평소에 얼마나 킹받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소민수를 사랑꾼으로 좋아하시는 것처럼 민수의 좋은 점을 모르고 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. 퉁쳐라. 저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. 맞아. 저번 영상에도 댓글에 라라 언니의 독백은 진솔해서 좋다고. 내가 그냥 하는 말을 이쁘게 봐주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면이 많은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좋아해 주신 분들이 있잖아. 우리 같이 그 평범한 이런 사람들을 200만 명이나 이렇게 봐주고 퉁치겠습니다. 언니 이런 명언이 너무 많아요. 그거 알아? 맛있는 거 역할로리 최하정 언니. 그니까 나 충격. 너무 맛있다. 와, 다 먹었냐? 응. 다이어트 시즌이라서 또 이렇게 음식 식단 한 거예요? 아, 방송이랑 잡혀있는 게 몇 개 있어서 응. 다이어트를 하고 있긴 한데. 하고 있다고요? 응, 하고 있는데요. 원래 오늘. 아, 오늘부터 시작? 원래 오늘 불닭 치즈 하려고 하다가 나름 이렇게 언니 걸로 바꾼 건데. 몰랐군요. 티 안 나나요, 여러분? 인스타 보면 조금 티 나요. 옷들이 옛날 옷 입고 있거든. 아,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, 짠짠. 와. 맛있다. 어머, 자기야! 빨리 와봐! 왜? 미쳤나봐. 왜? 후식 만들어놓고 안 먹었어? 까먹었어. 빨리 마시. 깜짝아, 마이크 다시 차. 짠! 이것도 최하정 언니가 알려준 요거트 바스크인가?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야. 한 번 먹었는데 중독돼서 한 10번은 해먹었어요. 맞아. 이게 이렇게 새벽에 제가 오늘 꼭 이거 먹방을 하려고. 우와! 이렇게. 아이스크림 먹을 필요가 없어. 시중에 파는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덜 달고 건강한 맛이에요. 근데 맛있어. 맛있어. 자극적이지 않아. 그래서 다이어트지. 아이스크림 먹을지 말고 이거 먹으라는 거야. 아, 그렇네? 그러니까 먹자라, 이거. 어때? 상큼해. 대신에 그릇에 하면 안 띄어지니까 꼭 공유 호흡에 있어야 돼요. 이거는 애기들도 간식으로 엄청 좋아하겠는데. 귀여워.
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다. 자기야 너무 맛있어. 아몬드가 그냥 꼭 들어가요 맛있어요. 근데 진짜 맛있어. 자기가 다양하게 많은 베리들을 넣었다. 베리베리 사랑해. 이렇게 베리 냉동으로 섞여 있는 거 팔아요. 어 그래. 네. 한숫자가 돼서 맞아. 가짜 금리가 몇 개 있다 보니까 이 아말감을 뚫고 이 싫은 게 오네. 나도 짜라란. 이게 색깔이 왜 이러냐면 베리 양이 두 배를 더 넣었어요. 그랬더니 색깔이 이렇게 되더라고.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. 최하정 언니 여름 별미 음식을 소미샵한대요. 맛있었습니다. 너무 맛있었어요. 짜라우토 화정. 여러분들도 간단하니까 입맛 없을 때 꼭 만들어서 먹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그러면 엔조잉 여러분들만의 건강한 음식 조합 댓글 써주시면 저희가 또 맛있게 손민수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랑해요. 안녕. 자기가 요리하느라 오늘 고생 많았잖아. 설거지도 그럼 자기가 하면 되겠다. 농담 농담. 제가 예쁘게 싹 치워놓겠습니다. 화정 누나한테 전화 한 통화 더 해볼까?